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연회비 대비 혜택이 많은 해자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어제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30일 총 18개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규 발급이 중단된 카드엔 신한카드의 대표 카드인 큐브와 레이디, 러브 3종이 포함됐습니다. 신한카드 측은 제휴 관계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발급이 끝난 것이라며 최근의 트렌드와 제공되는 혜택이 맞지 않아 신규 발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